다리 힘이 더 강해진 것 같아. 카발. 카발이라. 1300에서 1400년대에 다섯 명의 연금술사와 마법사가 맺은 강력한 연합이었다. 에크하트가 그들을 배신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거의 모두를 죽였다고 한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걸? 1445년에 이단 연금술사 에타크가 사라지고 나서도 카발과 룩스베리타티스는 계속해서 싸웠다고 한다. 룩스베리타티스. 아하, 룩스베리타티스에 관한 글이다. 그들은 템플 기사단원에서 12세기에 파생되어 나온 집단으로서 마술과 연금술에 의한 악을 막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단 연금술사인 에크하트를 1445년에 물리쳤다고 한다. 적어도 여긴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 상그리프. 여기에 상그리프에 관한 정보가 있다. 이단 연금술사 피터 반 에크하트는 연금술의 힘을 가진 상그리프라는 물건을 만들었다고 한다. 상그리프는 다섯 개의 금속 조각으로 분리되어 숨겨졌다고 한다. 어쩌면 옵스큐라 그림에 있는 금속 상징일지도 모른다.
어서 부하로 돌아가야 해. 아니 부샤드, 죽은 건 당신 부하야. 조만간 당신도 처치해주지. 이제 프라하로 갈 차례군. 또 춥고 어두운 도시라니 재수 없어.